반갑습니다. 전보기 전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인 꿈 잘 꾸시죠? 아, 예.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랄까 좀 우리 같은 사주가 있긴 한데 중사주가 강한데 중사주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뭐 공무원도 중사주니까 대통령도 중사주고 하는데 본인도 근데 진짜 중인 사주 머리 들인 중 있죠? 그런 사주가 되게 강해지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꿈을 잘 꿔요. 딱 앉는데 비치는 것도 그렇게 비쳤거든요. 일단 봐드릴게요. 35살이네요. 네. 그죠? 올해 다 되는 거죠? 네. 맞을게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만나는 사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누나네요? 그게... 결혼한 사람? 네. 맞아요? 결혼을 해서... 잠깐만, 올해가 이 사람은 딱 40 됐네요. 네. 애도 있고. 네. 애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둘 정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 있어요. 하나요? 네. 둘로 보이는 하나요? 네. 네. 그럼 하나로 갈게요.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다린 지 이제 거의 2년 넘게. 2년? 예. 뭐 거의 뭐 만난 지가 뭐 2년 된 거네. 네. 그죠? 3년. 유감 이제 알고 만났고. 그쵸. 그렇군요. 남자가 그래도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사업. 그쵸. 혹시 이분 와이프 되시는 분 사주 모르시죠? 이름은 알아요? 아니요, 이름은 아는데 생일까지는 정확하게 보여요. 생일까지 정확. 예. 이름만 좀 적어 보실래요? 예. 이름만 나오기는 하는데 이름 알고 한번 가볼게요. 나이도 알죠? 저 자세히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요. 그냥 이름만 쓰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리긴 어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네. 그죠? 비추는 게 그래요. 이 남자가 본인한테 기다려달라고 했겠죠, 분명히. 네? 그 말만 계속 하니까. 그죠? 기다려주세요. 이 부부, 제가 봐도 길게 가봐야 6개월? 반년? 예? 네? 그것도 길어요. 그것도 길어요. 속이 터져서. 물론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연자 그런 분들이 진짜 한 10분 정도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요 최근에 왜냐면 각도가 많잖아요. 문제의 각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시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나 잘 먹고 잘 살아고 오신 분은 없어요.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냐고 물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비슷한 점사인 분들이 참 많이 왔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해줄게요. 기다리세요 하는 점사는 그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왜냐면 바로 앞에 이혼이 있어요. 이 부부 이별수가 있단 말이죠. 애가 하나라고 했나요 분명히? 난 둘로 비쳤는데 하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로 갈게요. 네. 근데 예. 근데 본인은 사주팔자에 남의 애를 키우는 게 있습니다. 키우는 게. 제가 어머니가 없어서 발음 잘 세요. 예.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남의 애를 자식을 거두는 사주가 본인한테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키울 것 같습니다. 아들이에요? 네, 아들. 그죠? 그래서 그 자식은 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아니요, 본인이. 지금 제가 점이라는 거는 앞으로를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해서 오는데 앞으로 일을 제가 한번
풀어줘 볼게요. 어떤 분은 과거가 중요하다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사내 안 사내 하고 있는 거 맞을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남편이 아니지, 지금 남자친구지.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그것은 맞을 거고 본인이 뭐 확인했어도 확인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뭐 막말로 전에 오셨던 분들은 막 카톡까지 다 오픈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법원까지 간 것까지도 막 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분이랑 이제 연애 다 됐네요. 보니까 부부가 연애 다 됐다고 해서 찢어지진 않아요. 이혼수 때 찢어지는데, 근데 찢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반드시 찢어져요. 근데 이유도 없는데 아, 나 너랑 못 살겠다, 뭐 성격 차이네, 아, 나 진짜 이제는 그만할래, 그거는 어떤 부부도 하고 사는데 이혼수가 들어오면은 그게 좀 더 진해져요. 근데 그래도 정이라는 끈이 그거를 그래도 강하게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혼수가 지나가면 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고 산다고 하잖아요. 참고 사는 부부들이 그냥 거의 100년을 한번 살게 되면 그게 천생연분이다 라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없었다면, 예? 본인이 없었다면 예, 뭐 안 찢어질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혼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 둘이 못 산단 말이에요. 아, 둘은 궁도 안 좋아요. 사실은 궁도 안 좋고 이혼수 강하게 들어왔고, 거기에 또 당연한 명분인 본인이 있고, 그리고 이 남자는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원래 사주가. 근데 바람둥이 아니라 바람 폈잖아요. 솔직히 바람 핀 거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둥이는 아닌데, 바람둥이라는 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가볍게 만나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실수예요. 실수. 그죠? 뭐 실수는 무슨 둥이 무슨 둥이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본인을 만난 게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년 됐으니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바람둥이 팔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 사이가 오직했으면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겠다. 오직했으면 이 사람도 한눈으로 팔았을까. 왜냐면 이 부부는 제가 봤을 때는 부부가 아닌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그리고 본인을 만나기 전부터도 계속 그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남자라면 당연히 딴 것도 보죠. 제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게 하나하나 다 묘사해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본 건데, 보고 기다려달라는 시기가 지금 찾아왔는데 딱 걸린, 2년 됐죠 지금. 네. 그죠? 맞죠? 딱 걸린 게 올해야. 올해. 아직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직 안 됐어요. 음력으로 따졌을 때는 구정이 지나야 올해거든요. 네. 2019년이죠 기해년. 네. 네. 올해 이 둘이 반드시 찢어지는데, 아까 뭐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무당이 6개월에서 딱 6개월 이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는 헤어져. 그러니까 늦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6, 7개월 안에는 이게 기미가 확실해져서 그냥 서류가 갈라지는, 문서가 찢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무늬만 부부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어쨌든 아 진짜 그럴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가서 뭐 이런 거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안 그래. 내가 이 사람은 그러할 수 있는 성향도 못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닌데, 이게 끌고 온 이유가 당연히 부부가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또 정리할 것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뭐 정리라는 게 다 그렇죠. 내 감정 정리도 있는 거잖아. 상황 정리도 있는 거, 기다려줘야 될 일들도 있는 거고, 뭐 이유가 만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온 시간인데, 예, 그게 본인이 가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괜히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나보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네. 뭐 이 여자를 더 좋아. 막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래. 그런데 바람피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어.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돼갔고, 약속을 지킬 거니 기다리면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은 사주팔자. 왜 내가 기다리라 하냐. 이왕이면 남자가 세상에 반인 남자인데 뭘 기다려요. 점쟁이가 딱 얘기할 때는 그래도 다른 분도 만나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당신 사주 남자가 없진 않아. 근데 희한하게 당신 사주에는 애 하나 있는 사람을 만나요. 당신이 죽어 살아. 죽어 산다는 건 눌려 산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죽어 산다 소리가 아니야. 제가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본인 꿈 잘 꿔요 그랬죠. 네. 예. 본인도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아직은 젊은 나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 사주팔자 머리도 타고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직업에 관을 썼나요?
그러니까 뭐 선생이나 뭐 공무원을 하고 계세요? 네, 물어보고. 제가 그쪽에. 그죠? 그거 안 했으면 당신은 벌써 절로 갔어.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 그렇게 나랏밥이 강한데 그 나랏밥을 먹는다고 해서 본인이 다 눌러살지 못해. 왜? 일단은 본인은 그렇게 되면 중은 안 돼. 내가 봤을 때. 아까 저는 머리 깎은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 네, 사주가. 네, 네. 예?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잘났고 이뻐도 예, 본인 인물도 있어요. 보니까 잘났고 이뻐도 내가 생각이 힘들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참 쟤는 저 인물에 왜 저러냐? 쟤는 저렇게 공부해놓고 왜 저러냐? 어? 너 지금까지 한 게 아깝지 않아? 왜? 당연하지. 내가 너무 힘들면 속살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본인이 그렇거든. 근데 왜 이 남자냐면은 당신이 올해, 내년, 후년 정확히 2021년까지 볼게요. 그냥 네. 2021년까지 네. 예. 근간에 결혼을 못하면 예? 당신 짝짝이 힘들어. 예? 짝짝이 힘들다고. 근데 이 사람이 걸렸는데 또 하나 보면 이런 사람 보기도 힘들어. 당신 사실 왜 남자 보기 없어. 왜? 내가 중이다 보니 남자 보기 없는 거야. 만나면 어떤, 만약에 뭐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옛날에 만약에 나는 과거에 뭐 남자가 없었을까 있었겠죠. 네. 만나다 보면 맨 이상한 놈만 만났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건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무슨 진짜 뭐 요즘 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라 뭐 제비족이라고 선수 있죠, 선수.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맨 걸리는 사람마다 참 희한하게 보면 사기꾼이고 이런 팔자예요, 본인이. 왜? 그런 사람들 다 까주고 살거든. 근데 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나와요. 지금 비록 유부남이지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시기표로는 중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고 네. 갔다 왔으니까 뭐 요즘 말로는 도싱도 하지만 본인 사주팔자 어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눌려. 거기에 애도 있어. 근데 본인 사주팔자 애가 없어. 본인 애 못 난다고요. 아셨어요? 네. 임신을 해도 어? 애가 떨어져. 애를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애가 없으니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애인 남자랑 사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라 애도 딸리고 예? 나이도 내가 보니까 찼어요. 이런 사람이 본인 옆에 있어야 본인이 좀 그런 남자 바람도 눌려. 알았어요? 네. 근데 근간 3년 안에 이런 인연을 또 만날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하고 잘났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본인을 누르고 살 수 있는 팔자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년 기다렸다면서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왜 본인도 기다리고 싶으니까 여기 왔겠지. 뭐 기다리기 싫으면 왜 왔겠어요. 뭔가 밧줄을 잡아보는 심정으로 왔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세요. 이 사람은 정리합니다.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사람 사주팔자에는 쉽게 풀겠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혹시 무슨 일을 해요? 뭐 무역 그런 일을 해요? 아니면은 뭐 유통 그런 거 비슷하지만 아, 예, 유통 쪽 그런 쪽으로 하죠. 예. 하여튼 물건을 다루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 과거로 태어났으면은 이런 사주야. 청나라 상인 막 이런 거 있죠. 네. 예, 청나라 상인들 뭐 배에 물을 건너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사주가 세요. 물을 건너다니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런 사주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은 본인 이런 사람 만나야 눌려 살아. 아셨죠? 예, 예.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크다 잘났다 뭐다보다 본인을 잘 눌러주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애가 있어도 본인 인정했을 거고 네. 예. 뭐 거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알고 만난 거니까. 그쵸. 근데 이런 사내를 만나는 게 맞고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네.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뭐 애도 그닥 뭐 그렇게 못된 애도 아니고 본인하고 안 맞지도 않네. 제가 봤을 때 애까지 봐준 건데요. 애 점차는 뭐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가 뭐 마가 돼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더 깊게 얘기해봐야 뭐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는 본인 사주팔자에서 만나서 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왕 기다리신 거라면 군대 갔던 사람도 기다려주는데 군대 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알고 만났지만 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헤어지는 걸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헤어지는 게 아닌가. 다 그렇게 네. 해주고 왔죠.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분이랑 무슨 짓을 안 해도 헤어집니다. 이미 본인한테 마음이 돌아섰고 굳었고 그래서 그냥 빠르면 뭐 지금 돌아오는 뭐 여름 선에는 그래도 속 시원한 일도 있고 늦어도 뭐 그렇게 뭐 비슷비슷해요 시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몇 개월만 좀 기다려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 하는 말을 좀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예.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주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티가 나요. 아마 여기 시뻘게 될 거예요. 아 거짓말 잘 못해요. 그죠. 예. 근데 본인한테 뭐 와이프 얘기하면서 얼굴 시뻘개지는 없을 겁니다. 열받아서 뻘개지면 뻘개졌지 그지만 뻘개지지 예, 않았을 맞아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또 맞는 것 같죠. 또 그렇게 듣으니까 예, 맞아요. 맞지. 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뭐 나쁜 감정으로 죽일놈 살리놈 하고 오는데 또 듣고 나서 좋은 연사 나오면 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한번 저한테 문자라도 주세요. 예.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물어보신 거 있어요? 지금 이분 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만약에 아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래도 자기 일만큼은 뭐 그렇게 뭐 빈틈 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왜? 네. 뭐 진짜 원래 저는 이런,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시작하는 사람들, 야 망할 거 생각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야. 잘 될 거 생각하고 시작하고 그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이왕 시작했으면 그리고 나서 꼼꼼히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 좀 그런 일에 망하는 각도가 거의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몸살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돌다리를 10번만 두들겨도 되는데 안 두들겨도 되는 돌다리를 갖다가 18번, 19번 두들기고 건너가다 보니까 더 잘 나갈 것도 잘 나가지는 못해. 차라리 조금 덜 생각하고 갔으면은, 뭐죠? 더 컸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더 크진 못해. 하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보다 보니까 망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빈틈은 없어. 하지만 가끔 사람은 조금 빈틈이 있어야 치고 나가거든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한번 모험도 걸어봐야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모험 걸면서 또 하는 사업가는 아니야. 그냥 꼼꼼하게 고지고대로 예? 거기서 너무 욕심 안 내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사업 또한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뭐 앞으로 뭐 망하냐 흥하냐까지 볼 필요는 없는 점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뭐 또 망하는 수가 오면 또 망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는 수가 오면 더 번창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는 사람이라 예, 그게 그렇게까지 막 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 처자식은 안 굶겨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정 갖고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 이혼하면 깨지는 가정이겠지만 그러면 가정은 지킨 건 못하지만 굶기지 않았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잘 보셨어요? 예. 예. 제가 솔직히 오늘 너무 힘들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도 제가 좀 예. 또 한 번 또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잘 보셨죠? 네. 만약에 뭐 더 힘들거나 뭐가 또 의문되면 저한테 문자 주셔도 돼요. 네.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